봉선화 꽃이에요. 봉선화, 주먹봉선화. 비가 안 와야 손톱에 물좀 들일 텐데, 계속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오면 제가 또, 바위솔 농장에 가서 데려온 아이들 보여드리기도 하고 할 텐데, 못하고 있네요. 여기도 봉선화가 이 아이는 비를 맞으면서 피어 있어요. 또이 옆에는 인천 동생이 보내준 장미 봉선화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거 장미 봉선 아닐 수도 있어요 했는데 장미 봉선화 맞습니다. 이 아이가 피면 얼마나 꽃이 크고 예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봉우리 피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큰데 피면 정말 크겠죠? 여기에 여러 그루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주먹봉선화일 거야 그 소리에 제가 안 심고 한달 가까이를 비닐봉투 속에 그냥 넣어놓은 채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 봉선화 꽃을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화분에 모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피면 참 예쁘겠죠? 장미 봉선화 기대가 됩니다. 장미 봉선화 이렇게 피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 아이가 봉선화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 예쁘네요. 개미가 이 속에 뭐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처음에 꽃봉오리 맺었을 때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이고, 그전 단계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차츰차츰 피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네요. 정말 장미 같나요? 예쁘네요. 정말 봉선화로서는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장미 봉선화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고요. 일반 봉선화 같이 여기는 피네요. 이 끝에서 장미 봉선화 한 송이 폈다가 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밑에는 일반 봉선화 같이 이렇게 피었네요. 주먹 봉선화도 아닌 일반 봉선화. 이러한 모습으로 피어 있고요. 또 이쪽 나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나무는 끝에서 이렇게 꽃이 폈을 때는 제가 못 봐서 장미 봉선화로 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씨앗이 이렇게 맺혔네요. 장미 봉선화가 아닌 아이들이 맺은 씨앗 심으면 장미 봉선화가 될지, 그거는 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요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일반 봉선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봉선화가 한나무에서도 이렇게 피고 저렇게 피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먹봉숭아가 엄청 많이 폈어요. 씨가 여기저기 떨어져서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곳에서만 솎아주고 그냥 한 그루씩 놔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푸른 녹색, 짙은 녹색 잎 사이로 보여지는 짙은 빨강색의 아름다움. 이 모습을 보고서 예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진짜로 주먹봉숭아인데요. 전에 제가 홋봉숭아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뒷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주먹봉숭아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무효종을 몇개 갖다 주셨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새싹이 나와가지고 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와보면, 범부채 나무예요. 얘 아이가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저희는. 화분에 풀이 꽉 절어있는 아이를 분갈이도 안 해주고 풀도 안 뽑아줬더니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늦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 아이가 늦게라도 가을 무렵에라도 꽃이 피리라고 보거든요. 씨앗 떨어져서 나는 그 아이들이 항상 초가을 정도 해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꽃이 잘 펴줄 거라고 보고요. 그 옆에 봉선화나무 하나가 살아 있는데 제가 뽑아내지 않고 그냥 함께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봉선화 꽃을 따서 또 잎도 따서 손톱에 물을 좀 들여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60대 중반 이 꽃과 친구 벗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들이 저를 보실 때는 참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즐겁습니다. 제가 이 꽃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도 곰곰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요, 엄청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꽃님들, 더위와 싸워서 잘 이기실 테고, 또 코로나하고도 싸워서 잘 이기시고, 코로나 걸리면 안 되십니다. 정말 안 되십니다. 이렇게 장미 봉숭아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 하루 인사드리겠습니다. 씩씩하게 견딥시다. 안녕히 계세요.